얘기야. 2층은 타인과 싸움이고 1층은 남자 둘과 싸움이야. 어? 민영 없어졌다? 민영이 없어졌다고? 기억나, 저 분명히 여기 형 여기 앞에 있어, 앞에도 있었니? 어,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나 인형 못 봤었는데 여기 있었나 보다. 누가 여기다 놓고 왔는가? 피자국인데? 피 같은데? 나도 구려. 구려? 무당 구려. 야! 너네 이따 혼나? 야, 구려칸에 나와. 존나를 봤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거 그럼 뭐야? 귀신을 잡아야 돼? 도둑자를 잡아야 되는 거? 일단 저 방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찾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립시다. 특성이 있네. 어, 특이사항이 있네. 형 일로 들어와봐요. 어디? 형 입구 쪽에 서 있거든요 지금. 형 그거 저한테 줘봐요. 어디? 저한테 주고 여기 서봐봐요. 형 저한테. 형 앞에 서라고? 네, 그 앞에 제 앞쪽에 가봐요. 이쪽으로? 네. 아, 저게 지금 좀만 앞으로 가봐요. 뒤로? 지금 형도 인식을 못하거든 잘. 오케이 스톱. 옆으로 빠져봐요. 저쪽, 저 있는 쪽으로. 예, 네, 화면 밖으로 빠져봐봐요.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방 봤어? 오른쪽에 잡혔던 거? 있지? 그지? 내가 이거 테스트를 왜 했냐면 지금 민도령 뒤에 따라 붙거든. 지금 절로 들어가니까 저희 쓰잖아 바로. 네, 나오셔도 돼요. 테스트 오케이. 형 들어가고 바로 잡혔어? 어. 나 따라다니네. 어, 형 따라다니는 거 맞다니까. 이거 테스트 하려고 형한테 한번 해본 거예요. 확실히 그거예요. 그때 처음 왔을 때도 형한테 많이 다가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왔었던 걸 기억하는 거야. 형 혼자 왔었다면서요. 네. 안 꺼져 지금 얘. 바닥 잘 봐. 고투 킬게요. 이 방이 포인트네. 나 진행할게. 네, 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서 있고, 지금 여기 문 앞에 하나 서 있어요. 응. 현관? 응, 현관. 오늘 민돌이 형이. 다슨. 오늘 민돌이 형이 솔직히 미끼입니다. 네, 미끼. 멈추다. 아, 싫어. 자, 오케이. 여기에 신장칼 있고요. 얘네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야지.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요? 저한테 붙어있는 새끼요? 어허. 민돌이 형을 미끼로 한번 상황해보겠습니다. 민돌이 형을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저 인형을 원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침실 아까 저기지? 자, 반응 없지. 없을 거야. 왜냐고? 저기 없어. 형 옆에 있다니까. 저 옆에. 형, 저 앞에, 문 앞에로다가 움직여줘봐요. 어, 뭐야. 형 봤어? 어. 진도 형이야? 잠깐만, 소리 끊겨. 아, 잠깐만. 노숙자일 수도 있고, 일반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아, 분명 바깥쪽인데. 불빛이 없었어요, 선배. 그죠. 잘 기다려봐. 여기 있어봐. 청소하게. 와, 댕소름 돋네. 일로 와봐봐. 형 일로 와봐봐요. 아니, 장비 놓고.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벽이에요. 바깥에서 후레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산에! 네, 여기 이쪽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휙휙 두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뭐야, 이거. 이따가 진동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진동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아, 이거 어떡하냐? 네. 네, 문 앞에 한번 서봐주세요. 따라간다니까? 저기 봐, 민돌이 형 찍어줘. 응. 어,
스톱. 예. 네. 좀만 더 앞으로. 형이 한번 얘기한 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제 주변에 있어요. 앞에 깔려있는 거 한 번만 만져줄래요? 가방 왜? 가방이 왜 이렇게 나와? 나 보니까? 스톱이 된 거 같은데. 뭐야? 진땀 무구 소리야? 칼 소리지? 네. 아. 오케이. 가방이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거? 이게 그게 좋아? 저기 형이 좋아? 앞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인형이 좋습니까? 내가 좋으면 이거 한번 더 만져주세요. 인형이 좋으시면 한번 만져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지금 잘못 판단됐어. 봐봐. 방금 울렸잖아. 울린 게 왜 울린 건 줄 알아?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얘네 기운 때문에도 장비가 묻어서 울린다고. 기운이 지나간 흔적들 그거에도 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이 왔다 갔잖아요. 그 기운에 울린 거고 형 거기서 등 뒤 돌아봐봐요. 그 상태에서 바깥을 보고 그 앞에 계시면은 그 앞에 분 원하시면은 한 번만 올려주세요. 노이즈 엄청 많이 난다. 소음을 내십시오. 소음을 내십시오. 소음 한번 내주시겠어요? 맞지? 인형이 아니라 인형도 인형인데 민돌이 형이 타겟이라니까 여기는 지금. 아 형 됐어요. 네. 오케이, 테스트 확인 끝.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아, 저쪽에서 왔다. 그냥 얘기 좀 할 수 있어. 추격.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테스트 할 거야.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테스트를 초코파이 있는 쪽에 하고, 그 다음 내가 얘기를 나눠. 안녕하세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거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저와 이야기. 이야기 좀. 반갑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언제? 여기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 말 좀 해 주실래요? 너의 이름이 현우니, 현우? 이름이 현우니, 현우? 여기 있던 사람 어디 있어?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일단 바에 맞게 싫어하는 것 같아. 살짝 빠져, 살짝. 사과하다. 어, 아니야. 그때 놀란 거 괜찮아. 예. 괜찮아. 사과는 좀 과해. 천장. 좀 과해. 제발. 여기 사람이 내가 나가기. 어, 닭살이다. 천장. 천장? 천장 다니는 거 없는데? 혹시 복도에 다니고 있는 애 얘기하는 거니? 누구 찾는 거야? 아니요. 찾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찾는 게 아니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연우야? 자, 그만. 나랑 이야기 할 수 있겠니? 여기 있던 사람, 너희들이 괴롭힌 거야? 전기 같은. 죄. 죄? 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이 앞에 있거든, 지금. 이 여기 있던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찾는 게 아니면 숨었니? 이규도. 숨었구나. 어디 숨겼어?
친 겁니다. 말해.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 없는 겁니다. 아, 뭐야 이거? 방금 뒤에서 되게 강하게 기운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뭔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옷을 못 봤어. 뭐지?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너네 주인이 밖에 있는 애야? 주인이 혹시 밖에 있니? 너네 다 막아버린다. 나를 데려오려고 오세요. 뭔가 지금 내 몸을 뚫어갖고 잡았는데 얘는 주인이 아니야. 대장이 따로 있구나. 대장이 누구지? 말을 안 해. 대장이 누굴까? 지금 저런 거 있잖아. 나 속이려 하지 마라. 니네 대장 어딨어? 니네 대장 어딨어? 얘 잡아놨거든, 남자 하나도 밖에 있던 애 싫어가지고. 대장 어딨어? 니네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네. 니가 대신 갈래? 대장이 어딨을까? 얘네가 말을 안 하네. 와,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바라보자. 아, 빨리 말해. 니들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지금 애들이 숨겨주고 있어. 대장이 따로 있고 내가 여기를 지금 아니요. 끌고 가려고 하니까. 팬텀을 숨기고 있다는 거야? 어, 얘네가 팬텀을. 여기 막아버린다. 니네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이 있는데 난리한 거. 니네 못 나가. 나와. 바라보자. 야, 여기 정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 깻니. 니네 못 나가. 얘 못 나가. 일단 여보가 오면은 그때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자. 녹음 따고 이제 여보 오면 어 싫어서 일단 어떻게? 말해. 여기 있다. 자, B47 녹음하겠습니다. 울지 마. 왜 울어? 지금 너희들이 숨겨주고 지켜주는 거니 혹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알겠어. 숨겨주는 건 알겠는데 어딨어? 그래 너네 대장 어딨어? 너는 어차피 죽었어. 보살펴준다고? 아, 보살펴주는 게 누구야? 어떻게 작동합니까? 보살펴주는 게 누구야? 산자야 죽은 자야? 너도 얘기해. 산자야 죽은 자야? 둘 다 알았어? 너야 나왔어? 형 혹시 2층에서 바깥에 햇빛이 비쳤었어요? 아니 우리 아니면 아니야? 아 근데 비쳤을 수도 있다. 아니야 이 후레쉬가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내 거. 아... 왜냐면 바깥으로 좋은 애 잡았거든? 아... 잡았어요. 잠깐 일단 들어가서 불 켜줄게. 얘 지금 묶어놨거든? 열받아놨어. 장난치길래 묶어놨어. 일단 여기 둘이 있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근데 우리가 못 봤던 남자 하나가 있어.
천장으로 내가 아마 저번에 왔을 때 그 알 거야. 천장으로 다니는 애 있다. 형체는 안 보이는데. 우와! 야 뭐야? 야, 위로 다니는 애가 하나 있다. 형체가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안쪽에 있는 제 여느라는 애한테 물어봤어. 사람을 찾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말을 안 하고 숨겨. 계속 숨기더라고. 말 대화를 했어. 근데 난 얘가 돌아다니는 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한테 말 걸 때마다. 나가서 실어갖고 가다 놨는데 난 얘가 대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하연우? 아니 하연우는 대장이 아니야. 바깥에서 그 지켜보고 돌아다닐 때 잡아가지고 실어서 이쪽으로 넣어놔서 이랬는데 얘도 대장이 아니야. 누구야 그러면? 지금 대장이 있어. 여기 여기 있어. 그걸 계속 숨겨주고 있어 지금. 숨겨준다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하길래 신장칼로 다 긁었어. 긁으니까 발버둥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못 나가게 막아놨거든? 증폭기 있니? 1층은 어떻게 됐어요? 1층은 형 1층 타겟 민돌이 형이야. 민돌이 형? 무조건 장비 깔고 일단 거기 뭐야 칠성칼이 있던데 그 방으로다가 갔는데 그 방 입구에서 한 명 지키고 그 방 안으로도 한 명이 따라 들어오더라고. 민돌 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민돌이 형 뒤에 붙어 있더라고. 설마 해서 나 인형을 만지나 해서 봤더니만 처음에는 인형 뒤에 서 있었어. 처음에 리다 뒤에 있다가 뒤가 너무 세서 딱 돌았더니만 인형 뒤에 바로 서 있는 거야. 뭐지 이러고 설마 민돌이 형인가 인형인가 헷갈려서 형 앞에 놓고 형 앞에서 모디 한번 했지. 근데 당연히 민돌이 형만 잡히지. 형 옆으로 비켜봐봐. 딱 비키니까 바로 모디 잡히고 장비 물리고 그리고 민돌이 형 뒤에 계속 붙어있어. 계속 그냥 민돌이 형을 노린다. 민돌이 형 타겟. 그리고 여기도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건데 여기 있어. 무속자 있어. 있다고. 어딘가 있고 지금 뭔가 얘네가 숨겨주는 거야. 숨겨주고 내가 발작 버튼만 누르면은 애들이 봐라 그래. 그리고 민돌이 여기 확실히 원해. 사람도 원해. 처음에 내가 이제 힘을 안 주니까 이리 와 이러잖아. 부채 들고 딱 했어. 그때부터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아예 체기가 잡혀있네. 그러니까 체기적이야. 그러니까 저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1층에서부터 우리 그러니까, 쳐다보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3층에서 창문에, 우린 그때 창문 안 봤잖아. 그치. 창문에서 쳐다보는 애들, 그리고 지금 뭐, 방마다 다 있단 말이야. 그냥 뭔가가 되게 체계적이야. 귀신이, 그냥 여기는 기숙사가 귀신 기숙사야. 그리고 얘네를 부리는 애가 있어, 지금. 걔를 잡아야겠네. 근데 일단은, 이거 녹음한 거 좀 들어보자. 울지 마. 왜 울어? 이렇게 울더라고. 지금 너희들이 숨겨주고 지켜주는 거니 혹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알겠어. 숨겨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울리는 거? 아니, 어딨어? 아까 발작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래 너네 대장 어딨어? 너는 어차피 죽었어. 보살펴 준다고? 보살펴 주는 게 누구야? 어떻게 작성합니까? 보살펴 주는 게 누구야? 산자야 죽은 자야. 너도 얘기해. 산자야 죽은 자야. 입을 닫네. 일단 중요한 건 딱 그거야. 숨었어. 찾아내네. 그 방금 녹음한 말에서 산자야 죽은 자야. 왜 너네 죽었어 이 말을 하잖아. 얘네가 말을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 왜? 세뇌당했나? 그런 거 같아. 경우일수들이 있거든? 대장이 노숙자일 수도 있고 대장 몸에 들어.. 그 노숙자 몸에 지금 그치, 대장이 들어가 그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너가 근데 지금 정확히 찍은 게 세뇌당한 거 이랬잖아. 그죠. 근데 종교적인 게 많이 있었거든? 아까 그 형 기억해요? 꼬마 있던 돌. 그 꼬마 있던 돌 옆에 1층 찬송가. 꼬마 옆에 찬송가에 성경 그 책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다 막았어. 입구 싹 막고 긁으니까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하느님?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그 종교적으로 그냥 세뇌를 당한 것 같아. 이거 어지러워지네. 일단은 이게 지금 이렇게 봤자 지금 못 찾아. 노숙자가 숨어, 그 빙숙자가 숨어 있으면 못 찾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정확한 얘기, 아직 몸에 화가 안 있었거든. 연우랑 얘기를 하고. 여기 한번 들어가겠네. 연우 이야기를 들어보고 얘만 데리고 나가자. 그 남자 하나 있거든? 그냥 데려 나가자. 그리고 확실히 여긴 빈숙자, 그러니까 노숙자가 지냈어.
되게 확실히 지냈고 칼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 칼?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 솔직히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딱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지금 빙숙자가 팬텀이다. 대장인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됐던 팬텀은 대장 쪽인데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희로서는 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사람을 찾는다. 뭘 들고 있을지도 모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팬텀을 잡죠. 얘를 팬텀이죠. 근데 나 얘기나 좀 들어보자. 나 아까는 그냥 설렁설렁 들어보자. 우와, 어디야? 다 소중해줘. 봐봐, 이게 뭐냐면 내가 원에 이랬거든? 응. 나 뭔가 원하는 거. 니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 나도. 민돌이 형 뒤에도 있구나. 우리도 원했다. 사람의 몸을. 왜 원하는 거야, 사람의 몸을? 여기가 민돌이 형. 민돌이 형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형 여기 와서 이 방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지. 혼자 왔을 때. 그럼 뭐 만졌어요? 칼 만졌나? 만졌던 것 같은데. 칼이랑. 왜 뭐 민돌이 형 연관 있어 지금? 민돌이 인형 한번 잡아볼래요? 형. 이렇게 들고 있을까? 그러고 있어요. 형 몸에 들어가 있었어요. 뭐? 얘가? 아니, 형 몸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지금 나왔는데, 아니 저기서 웃고 있더라고. 민돌이 형인가 했는데 민돌이 형 모습이 아닌 거야. 와, 나 정말 처음 듣네. 근데 내가 왜 갑자기 민돌이 형을 뵀냐면 얘네가 그거야. 우리는 여기가 집이야. 내려와서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정말 끄자. 어디가 너무 겹친다. 그냥 대장이 있어. 원래 여기 주인이 있어. 근데 그 주인은 여기 있던 사람의 몸을 타고 들어갔어, 이미. 타고 들어가서 얘네들을 보살펴주고 있던 거야. 보살펴주고 지금 비어있는 방에 집을 준 거야. 그리고 이 노숙자가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귀신, 그냥 기숙사잖아. 그치. 귀신 기숙사에 노숙자가 대신 보살펴주고 있던 거야, 실려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방도 꾸며주고, 그래서 특색이 있는 거고. 그 여기 사람들이 눈을 많이 왔대. 많이 와서 얘네가 하나하나 지금 대장 따라 몸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새 삶을 살기 위해. 다 따라하려고 하는 거구나. 걔가 아까 너가 그 세뇌라고 그랬잖아. 얘네가 하는 말이 사람 타고 가면 자기들도 자유로워진대. 그래서 아까 내가 너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기들이 여길 떠나게 되면은 그 대장을 말을 하면은 자긴 죽는데. 죽었는데 죽는 줄 알고 사람 몸에 타고 들어가면은 그거 되는 줄 알아. 아, 미쳤다. 그리고 왜 형 옆에 계속 그 귀신들이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요? 이미 하나가 붙어 있었어. 나한테? 걔가 하나가 붙어 있었고 형 몸에 숨어 있다가 저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거야. 형 몸에 숨었는데 형한테 영향을 안 받고 있던 거야. 형 몸에 붙었는데 영향을 안 받고 있었고 우리는 여우랑 나랑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 왜? 그냥 우리 여기 귀신이 붙었구나 생각한 거.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애기 때문에 민돌이 형 옆에 붙었다 계속 어딘가 숨어있다 다시 붙었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있던 노숙자는 이미 빙이 된 상태야. 아, 나 소름 돋아. 그러면은 새로운 몸이었던 거지.
제일 가까이 있었네. 어. 제일 바로 옆을 두고 못 찾고 있었던 거야. 그치. 우리는. 처음 올 때부터던가요? 그러겠다. 그러겠죠. 이 방이니까. 그리고 이 방이 그 방이야. 와, 근데 우리 헷갈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면. 그래. 따지면. 계속 그 민돌이 형 뒤에 있다가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던 거야. 왜 따라다니지? 왜 따라다니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여기서 귀신들이 뭐 그 대장을 지켜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쳐다본 이유가 있어, 방에서. 밖이랑. 그게 뭐냐면, 봄. 사람의 봄. 몸을 원한다. 새로운. 거기 타고 가는 새로운 삶을 살 줄 아는 거야. 나를 타고 왔네. 여기서 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제 나갔어. 나갔어. 지금 잡아낸 거예요. 잡아놨는데, 확실히 귀신, 여긴 그 뭐라고 해? 귀숙사네, 귀숙사. 귀숙사. 진짜 귀숙사야. 귀숙사네. 귀숙사네. 아, 진짜 머리한테 마순 기분이다, 이거.